영양 수비 초등학교가 2022년 경북학교 스포츠클럽 탁구대회에서 초등부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비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6명으로 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 최소 인원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방과 후 탁구교실에서 꾸준히 닦은 실력으로 남녀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탁구 우승을 차지한 영양 수비 초등학교는 10월과 11월 분산 개최되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 경부 대표로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